오늘은 매달 새롭게 출시되는 이달의 맛을 리뷰하는 날입니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신상 총 7종이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조입니다. 더입니다. 다먼랜드. 이번 달 테마는 네. 배스킨라빈스는 홈런볼 네. 그리고 던킨도너츠는 프링글스 테마로 나왔습니다. 되게 재미난 점이 두 곳 다 네. 굿즈가 네. 모두 나왔어요. 네. 리뷰 궁금하실 테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이스 홈런볼이고요.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 속에 초코 코팅 홈런볼과 피넛이 쏙쏙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홈런볼 안에 있는 슈크림하고 초콜릿을 테마로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볼 아이스크림 먹어봤는데요. 이번 배란 약간 아쉽다고 해야 되나? 바닐라 맛도 충분하고 초코 맛도 충분하고 바삭함도 있고 홈런볼 과자의 푹신푹신함도 잘 녹아있으면서 겉에 코팅이 있어가지고 홈런볼의 느낌을 가지고는 있는데 약간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좀 더 쥐어짜면 더 맛있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맛입니다. 땅콩의 식감이 굉장히 적절히 잘 섞여있는 느낌이 들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약간은 슈크림 계통의 느낌이 나서 홈런볼 안에 크림을 재현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땅콩 때문에 약간 피넛버터 같은 느낌도 살짝 듭니다. 초코맛도 적당히 괜찮았고요. 당도도 적절합니다. 근데 홈런볼의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초코 코팅을 한 홈런볼 자체도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과자가 잘 바스러지다 보니까 이게 펌에서 다 부스러지는 것 같다. 1년 넘게 배라를 하면서 처음으로 저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군요. 무난합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다. 홈런볼 사이에 낀 초코입니다. 바삭한 쿠키슈 속에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을 넣고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샌드한 홈런볼 컨셉의 슈 디저트입니다. 오, 이건 좀 맛있겠다. 저는 대략 이게 기대돼요. 아, 이것도 아이스크림 두 가지가 들어있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맛은 좀 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약간 색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 초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막 달진 않아서 어느 정도의 단맛이 억제돼서 먹기는 좋은데 슈 위에 소보로가 올라가 있잖아요. 단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조금 물린다고 해야 되나? 이것도 약간은 억제했으면 좀 더 먹기 쉽지 않았을까?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홈런볼을 얼려서 드신다면 이런 식감과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대신 초코크림을 가득 채워야 이 맛과 비슷해질 것 같고요. 안에 샌드된 아이스크림이 거의 대부분 초콜릿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거나 홈런볼 좋아하셨던 분들 중에 초코를 좋아하신다면 드셔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식감은 잘 살렸어요. 근데 식감은 좋다. 3,000원? 이게 3,000원이다. 원래 가격은 3,000원인데 네. 이달의 행사로 할인을 하고 있죠. 가격을 띄워드릴게요. 띄워 드릴 거고 배스킨 라빈스 잘 먹어봤고요. 던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던킨 도너츠는 네. 먼치킨 3종과 프링글스 콜라보 2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먼치킨부터 빠르게 먹어볼게요. 네, 잼있는 딸기 추위 먼치킨이고요. 딸기 필링과 쫄깃한 식감이 딸기 찹쌀떡을 연상시키는 도넛입니다. 3,000원 이거. 아, 깜짝 놀라. 이게 3,000원이면 700원. 돈을 맞아야 된다. 700원이구나. 악덕 기업이네. 이게 3,000원이면. 이게 단품으로 사면 저렴한지 모르는데 이게 컵에 넣어 세트로 팔잖아. 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저렴할 수도 있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필링이 들어있어서 확실히 딸기 향이 많이 나고 딸기 맛도 많이 나는데 전에 먹던 던킨에 들어있던 딸기 잼이랑은 조금 다른 맛이 난 것 같아요. 조금 더 딸기 향도 진하고 맛도 진한 것 같아요. 약간 찹쌀 도넛에 가까운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는 원치킨입니다. 올드 패션스와 찹쌀 도넛의 식감에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쫄깃한 거 좋아하시면 이걸 드시고 좀 더 꾸덕하고 목이 약간 메이는 듯한 식감을 좋아하시면 올드 패션스 쪽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상큼하고 가벼운 듯하면서 달달한 딸기 잼이 들어가 있어요. 슈거 파우더도 적절하면서 먼치킨의 색감 자체도 차분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가볍게 드시기는 좋은... 가볍게 먹고 좋다. 가볍게 나쁘진 않다. 쏘쏘하다. 쏘쏘합니다. 포테이토 추이 먼치킨입니다. 쫄깃한 감자 반죽 도넛에 설탕을 토핑한 한입 크기 도넛입니다. 아, 열자마자 예전에 그 악몽이 떠오르네요. 포카칩 도넛 맛을 때. 감자가 잘 자라야 포카칩. 그 냄새가 나지. 텁텁한. 근데 감자는 약간 전분이 있어. 이런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으니까 어쩌면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나의 뇌피셜이다. 그럼 그 뇌피셜이 맞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에 설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축에서 파는 알감자 같은 걸 생각했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한다면 저는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단 맛을 말씀드리자면 쫄깃쫄깃한데 설탕 맛이 나면서 씹다가 보면 마지막에 감자 향이 올라오는데 그렇게 유쾌한 감자 향은 아니에요. 약간은 싹이 올라온 감자의 그런 맛이 나가지고 드시는 분이 약간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는 맛이라서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전 포카칩 도넛을 먹었을 때도 똑같은 향을 느꼈는데 던킨 도넛의 감자 계통은 정말 이상한 맛이 납니다. 조금 좋은 맛을 찾자면은 감자전 드실 때 느낄 수 있는 끝에 독특한 감자 맛이 약간은 들어있어요. 이게 좀 애매하다 맛이. 다음 거는 도영이가 좀 힘들겠다. 쑥 인절미 추위 먼치킨이고요. 쑥 반죽 도넛에 고소한 콩가루를 토핑한 쫄깃한 식감의 한입 크기 도넛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충격적이네 나한테는. 이게 쑥 시즌이라서. 네, 이제 쑥 시즌이란 말이 왜 이렇게 웃기로? 왜? 아니 재밌어서. 쑥 시즌이니까 이제 쑥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올 달에 만들어 파는 거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쑥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처음 씹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씹다 보면 쑥향도 올라오고요. 쑥떡을 먹는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저한테는 안 맞는 그런 맛이긴 하지만 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약간 향이 느껴지긴 하기 때문에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먼치킨들은 도넛이 아니라 떡에 가까운 식감이라서 쑥이랑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쑥향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은은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느낌이고요. 쑥은 자체의 끝맛에 씁쓸함이 있잖아요. 그 씁쓸함이 약간씩 느껴지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던킨 도너츠를 가야 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먼치킨들 중 하나입니다. 민트 계열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쑥은 저한테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길에서 따서 막 어르신들 쑥국 먹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 외국에서는 이것도 약간 민트 계통이죠. 그렇지, 민트 계통이지. 이거 따지고 보면 난 모히또도 쑥, 좋아하고 모히또 이런 게 좀 되겠네. 막 프링글스 초코앤칩스입니다. 프링글스 감자 반죽 속에 초코 필링이 듬뿍, 달콤한 초콜릿과 프링글스 오리지널이 토핑된 도넛입니다. 프링글스 오리지널. 어, 저는 오리지널 제일 좋아해요. 어, 감자 냄새 난다. 던킨 감자는 좀 그런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링글스 느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초코 도넛으로 파는 게 훨씬 더 이름에 걸맞고 맛도 그쪽이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도넛이고, 초코 도넛이라고 생각한다면 맛있는 도넛인 것 같아요. 감자 반죽이라서 약간 쫄깃함도 있고 감자의 고소한 맛이 초코랑 잘 어울려가지고 되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프링글스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위에 토핑이 바삭바삭하고 좀 더 토핑 크기가 컸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초코 맛도 되게 풍부하면서 초코 필링의 양도 많습니다. 한 입 넣었을 때 묵직함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던킨 감자 계통의 도넛은 그 특유의 냄새 때문에 저는 조금 불호인 것 같습니다. 던킨 감자는 좀 그렇긴 하다. 프링글스 체다 치즈 필드고요. 프링글스 감자 반죽 속에 체다 치즈 필링이 가득, 까칠한 식감의 도넛입니다. 이거 약간 그 냄새 난다. 뭐? 제크 치즈 맛. 오,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의 겉에 까칠한 식감도 좋고 안에 들어있는 치즈 필링이 꾸덕하진 않은데 진한 맛이 있어가지고 맛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치즈의 느끼함을 감자 도우가 잘 잡아줘가지고 맛도 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짠 맛이 강해가지고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맛이긴 해요. 우리가 익숙한 치즈 과자나 치즈볼 이런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체다 치즈의 인공적인 맛이 납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인공적인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손에 많이 묻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벼울 것 같은데 되게 묵직한 느낌 있고요. 제크 치즈 맛을 왕창 뭉개가지고 먹으면 이 정도로 짤 것 같아요. 끝에 단맛도 조금은 나지만 전체적으로 먹자마자 알 수 있는 체다 치즈 맛이 대부분이에요. 빵 식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여러 개 먹기에는 되게 좀 많이... 여러 개 먹는다. 반 개 먹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엔딩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5월의 이달의 맛 네. 다 맛봤고요. 베스킨라빈스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맛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자면 맛은 있는데요. 굳이 이걸 먹어봐야 되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홈런볼의 요소가 너무 없어요. 그냥 바닐라 초코 맛이라가지고 홈런볼도 들어가는데 너무 부스러져가지고 맛도 잘 모르고 찾기도 힘들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베스킨라빈스를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달. 던킨 도너츠. 던킨은 먼치킨은 나는 별로. 체다 치즈 프링글스 한 번쯤 드셔보실 만은 한데 너무 짠 걸 싫어한다거나 약간 치즈 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좀 피하셔야 되고 치즈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먹어볼 만한 맛. 베스킨 라빈스는 네. 무난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너무 맛있다, 특별하다 네. 이런 느낌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던킨 체다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체다 치즈 필드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식처럼 조금씩 떼가지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시기엔 너무 짭니다. 프링글스 느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에서 프링글스의 요소를 단 하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화난 거야. 프링글스 맛이 안 나서. 저희 쿨월 형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있다 뵙겠습니다. 쿠마.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으면 어떨까 하고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뭐? 쑥 시즌이야. 쑥 많이 산 거라니까. 쑥을 또 감성팔이 하나. 쑥을 재배한 다음에 이것이 안 팔려서 이쪽 삼립에서 몽땅 사다가 이분들을 위해서 팔고 있다. 그건 신세계 회장이 한 거다 이거. 이건 아마 쿠키에 쓰일 겁니다.